이렇게 막 붓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붓으로 뭐뿅 하고 이제 암 없애져라 뿅막 이렇게 돈 나와라 뿅 이렇게 되는 줄 아시나 봐. 그거 아니거든.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또 찾아뵙게 됐네요. 네, 오랜만이죠? 그간 이제 되게 바쁘게 지내신 걸로 아는데 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뭐 이제 제자들이랑 뭐좀 기도도 좀 다녀오고요. 또 이제 또 공부도 좀 하고 또뭐 수행도 좀 하고 좀 그러고 지냈어요. 되게 이제 뭐 무당의 삶이라 하면 네. 상당히 이제 뭐 기도가 그때 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기도가 밥이다 뭐 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참 기도가 참 기도를 가시면 참 어떠세요? 기도를 가게 되면 나는 그래. 이제 뭐 바쁜 날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충전, 또 네.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이라 그래야 되나? 다시 한번 이제 저의 제자 이제 또 본연의 모습으로 또 돌아와갖고 이제 초심. 내가 이제 처음에 다시 제자의 길로 돌아와서 내가 다시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마음 중심을 다시 똑바로 잡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저를 믿고 이렇게 오시는 우리 또 제가 집 신도분들 또 바라는 바 원하는 바또 다시 한번 일일이 또 다시 하늘에 고하고 인간사 또 살아가면서도 이제 또 저도 나름 이제 역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그렇죠. 것도 또 정리정돈도 또 하고 오는 시간이 되고 이제 되게 많은 신도분들께서 또 많이 왕래를 하시고 네. 하시다 보면 좀뭐 어려운 점이나 뭔가 약간 좀 그런 뭐 신경 쓰인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갔을 때 일이에요. 이제 기도를 며칠을 이제 목을 잡고 딱 갔었을 때 일인데, 이제 내가 이제 신당이 없으니까, 이제 신도들이 저는 그래. 나는 제 신당의 비밀번호를 우리 집 신도들은 다 알고 있다. 기도를 오시는 분들은. 맞아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공개를 해놔요.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날 이제 여러 통의 전화가 왔어. 기도를 오시는 분들이. 근데 보면은, 우리들이 무슨 해리포터인 줄 안다? 해리포터요? 해리포터인 줄 알아. 자기네들이 이제 바라는 바, 원하는 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열심히 정말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이제 좀 많이 아파. 예를 들면, 좀 많이 아파. 근데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내가 그래. 몸 안에 목, 그걸 이렇게 목을 내려오면서 여기가 비치는데 좀 까만 게 보이더라. 까만 건 암을 뜻하는 거거든. 아쉽게도. 그러니 얼른 가서 검진을 좀 빨리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병원을 간다, 이분이. 병원을 가셔서, 검진을 받아. 아니나 달라? 갑상선암. 그럼 얼른 이제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이제 이 신도분이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 와서 선생님 말대로 검진을 받아봤더니 저 암때 나 어떡하면 좋아요. 막 이래. 발견을 했으니 수술을 해야 되잖아. 치료를 해야 되고, 얼른. 선생님, 이거, 저 이거 수술 안 받고 그냥 빨리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 아니, 어떡해. 내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맞잖아. 나는 야, 이 사람이 빨리 수술을 할 때, 빨리 어땠거나 회복이 빨리 될수 있게끔 약덕이라도 빨리 내려서 어떻게 빨리 회복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나는 기도를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잖아.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는 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 아들이 좀 이제 장가를 너무 늦은 나이가 됐는데 장가를 좀못 가요. 좋은 배필 좀 만날 수 있게 연분 부적 좀 써주세요. 인연부 좀막 그래. 그럼 내가 인연부를 이렇게 막또 써서 이 어머니한테 또 드려. 기도했을 때 나한테 또 문자가 와. 이제 문자가 와. 연락 전화 좀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내가 이제 했어. 했는데 이러는 거야, 나한테. 우리 아들이, 언제쯤 이제 장가를 갈까요? 도대체가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해요. 막 그래서 그 부적이 도대체 언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머니 지금 아드님은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내가 물어봐. 그러니까, 아니, 얘가 도대체가 방구석에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아주 컴퓨터에 빠져갖고 아주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거죠. 어?
아니 뭐 바깥에 생활을 해야지 뭐 사람을 만나야지만 뭐 연분도 생기고 뭐가 오다 가다가 인연도 생기고 하는 거잖아. 어머니는 자꾸 이 아들을 방에다가 밥을 차려다 주고 계속 하고 있으니 나가서 아쉬울 게 뭐가 있나? 나갈 수가 없잖아. 네. 그럼 어떻게 연분을 만나? 그쵸. 우리가 이거를 부적을 써준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마법집 방인가? 아니잖아. 응. 인간에서 노력을 할 거는 좀 노력을 하라 이거야. 정말 무당은 해리포터가 아니랍니다. 어, 이런 거 이럴 때 정말 같이 합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난 너한테 이런 거 해놨으니까 너 다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아니거든. 좀 이런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붓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붓으로 뭐 뿅 하고 이제 암 없애져라 뿅 막 이렇게 돈 나가라 뿅 이렇게 되는 줄 아시나 봐. 그거 아니거든. 네. 그런 오해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다들 좋은 기운 받으라고 모든 제자님들이 열심히들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 움직이는 끝에 좋은 기운도 많이 오시는 거거든. 그러니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많이들 바삐 우리들이 이렇게 빌고 있을 때 많이 바삐 움직이셔야 돼. 알겠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